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성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런 시간에 많이들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강연을 이제 요청을 받고 제가 준비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책을 출간한 이후에 많은 강연, 여러 강연을 진행했는데 그중에서 사실 방탄소년단에 대한 인지도가 아마 가장 낮은 그룹이 아닐까라는 짐작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분들한테 저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문화적으로나 산업적으로 가장 뜨거운 핫트렌드이자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방탄소년단을 잘 말씀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스마트 지도자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려야 될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간략하나마 방탄소년단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제가 지난 연말에 이런 책을 냈습니다. 예, 그랬더니 주위에서 저한테 다 묻더라고요. 네가 왜? 왜 방탄소년단 책을 네가 왜 써? 네가 무슨 문화부 기자를 한 것도 아니고 엔터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왜? 물론 큰 한 이유는 지금 저기도 있지만 제 아들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제 아들이 방탄소년단 노래를 듣고 저한테 아빠 이 노래 듣고 싶어 같이 들어줘 라고 해서 이 친구들의 노래를 처음 들었고 사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Why BTS라고 묻는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BTS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물론 이 자리에는 BTS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왜 이런 BTS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뭐 BTS의 화려한 기록이 많은데 그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는데 사실 약간 이제 잘 모르시는 어르신분들한테 소개를 드릴 때는 빌보드가 어떻고요, 아이튠즈나 뭐 차트 뭐 이런 뮤직비디오 조회수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 이게 제일 확실하더라고요. 2017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사업 실적입니다. 최근에 발표됐는데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는 방탄소년단 외에 이제 딱 한 가수가 한 명 더 있는데 이 모든 매출은 사실 방탄소년단 7명 한 팀으로 일군의 매출입니다. 연간 매출 924억이고요. 영업이익이 325억 정도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자산이나 자본은 거의 뭐 1년 동안 두 배가 뛰었고요. 그리고 저기 재무 쪽 하시는 분들은 금융권 차익금은 없다는 게 놀라시더라고요. 보통 엔터사들이 빚이 많거든요. 이 회사는 지금 내년 IPO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공모 들어가고 싶죠. 이 정도 재무 구조라면. 그리고 이게 저 뭐 924억이 뭐 사실 뭐 큰 회사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느낌 좀 안 오실 것 같아서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빅히트 924억 325억의 영업 이익률이 35%입니다. SMYG JYP가 국내에서 3대 메이저 엔터사라고 꼽히는데요. 영업 이익률들을 보시면 빅히트와 비교할 수가 없죠. 특히 제일 큰 SM은 워낙 팀들도 많고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다 보니 이제 3%가 채 안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삼성전자도 물론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경우에는 그렇지만 규모를 비교할 수 없지만 영업이익률만 놓고 보면 이제 빅히트가 훨씬 더 높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물론 뭐 SM이 3,600억 정도 올리긴 했지만 이쪽 팀이 많지만 여기는 방탄소년단이란 단 한 팀만으로 1년에 1,000억의 매출을 올리고 3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2017년이라는 한 해 동안 방탄소년단과 빅히트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